회장님,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. 그 게시글 말인데. 오현두 씨 아이에 관한 글 말씀하시는 거죠? 혹시 사실이 확인됐나요? 오늘부로 그 일은 없었던 일이야. 네? 그 게시글 기억 속에서 아예 지우라는 얘기야.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그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. 세아가 뱃속의 아이는 태경이 애가 분명해요. 어떻게 그런 결론이? 일단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여기저기 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애들 말이 맞았어요. 오현두 씨 지난 이력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셨다는 말씀이시죠? 그럼 혹시 몰라서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해 봤는데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어. 전 남자친구요? 그래요. 정말 남의 애라면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으니까. 그래서 말인데 그 게시글 작성자 어떻게든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. 네?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을 마치 사실처럼 날조한 인간을 가만둬서야 되겠나? 이 일은 나에 대한 모독이자 내 가족에 대한 능멸이야.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글을 썼는지 난 꼭 알아내야겠어. 네, 회장님. 꼭 찾아내겠습니다. 그래야지. 두 사람도 입 조심하고. 만일 이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면은 난 두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. 걱정 마십시오, 회장님. 고마워요. 아, 그만들 나가봐요.